힘겨운 음악에 맞춰 운동을 하는 이유. 아이고. 통증을 이겨내기 위한 그만의 방법이라는데요. 아이고, 잘 잤는데 뭐냐. 오늘은 왜 이렇게 통증이 자주 움직이니까 자주 오네. 통증만큼이나 그를 두렵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하반신 마비로 인해 생긴 욕창이죠. 욕창이 이거 잘못되면 폐렴으로 가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고로 중도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 올겨울 이들의 어깨가 움츠려드는 이유는 동장군보다 더 가혹한 가난 때문인데요. 수급비 나온 걸로 그냥 방세만 주고 있는 거예요. 생활비만 안 쪼달리면 괜찮겠어요. 생활비가 쪼달리 올리니까 저게 다르지. 하지만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절망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 가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부르는 이들의 희망가를 들어봅니다. 9평 남짓한 작은 원룸. 이곳이 사고로 다리를 다친 성준 씨 혼자 살고 있는 집입니다. 두 팔을 이용해 휠체어에 몸을 실은 성준 씨. 그가 향한 곳은 욕실인데요. 씻을 때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선 중심을 잡기 위해 팔을 세면대에 지탱하다 보니 보통 한 손으로 씻곤 하죠. 수건도 휠체어에 걸려서 반씩 잘라서 쓰고 있다는데요. 이번엔 발을 닦을 차례. 사고로 다친 두 다리가 눈에 띄게 앙상합니다. 신경이 아주 절단돼 버렸어. 이게 발목보다 더 가늘잖아요. 이거 발목보다 더 가늘잖아요. 이게 여보, 발목이도 이제 굽기도. 지체 장애를 갖게 된 건 갑작스런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후배가 공장 빗물이 샌다고 기계에 빗물이 들어갔다고. 그때가 7월 양말이었어요, 20년대. 한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갔어요. 나 혼자 가서 하다가. 그 스리트로 살짝 밟았는데 이 스리트가 그냥 그대로 살짝 미끄러져 됐는데 이게 운동화를 신으니까 그대로 그냥 빠져버렸어요. 5-6m 돼요. 4번 척추가 완전히 그냥 절단해가지고 이제 신경이 절단돼 버리니까 하반쪽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오줌증이니까 이렇게 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도 감각이 없어요. 갑자기 180도 바뀌어버린 일상. 9평짜리 이 작은 원룸이 세상의 전부가 돼버렸습니다. 기만 하던 일상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이가 있습니다. 아, 제가 선생님. 아, 나 치료해 주고 이제 알고 보면 참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죠.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지금까지 줄곧 그를 돌봐온 요양보호사. 그중에서도 가장 신경 써서 봐주는 건 성준 씨 욕창을 소독하는 일. 아유, 오늘은 왜 이렇게 통증이 자주 움직이니까 자주 오네. 하반신 마비 때문에 생긴 허벅지 욕창. 이 염증을 방치하면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는데요. 욕창이 이거 잘못되면 폐렴으로 가니까. 제일 무서운 게 이 뼈를 타면 이 폐렴 가기가 제일 확률이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들. 제일 이렇게 하루하루가 두렵죠. 비록 두 다리의 감각은 잃었지만 요양보호사가 매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뭐 이거 마예수로 하니까 이게 좋다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한다고 발가락을 자꾸만 많이 움직이수라고 했어. 그래서 계속 이런 거 해요. 그냥 발가락 이런 움직임을 많이 하면 좋다 해가지고. 발가락은 물론 어깨까지 주물러 주는데요. 이 두 팔로 다 이렇게 옮기잖아요. 길체에다. 그러니까 이 팔하고 어깨가 너무 아픈 거죠. 손님 이걸 두 개를 놨으니까 완전 다리잖아요. 두 팔이. 그러니까 미처 말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세세히 챙겨주는 요양보호사. 게다가 가족 없이 생활하는 그에겐 여느 누구보다 고마운 사람입니다. 식사 준비를 하는 성준 씨. 이거 찌개, 이거 찌개. 직접 요리하시는 거예요? 예, 뭐 요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사고 전에도 오랫동안 혼자 살아와서 요리하는 건 그닥 어렵지 않은데요.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것도 고장나, 이것도 사야 돼. 어제 저녁 커장이요. 그게 뭐예요? 예, 이건 이제 너무 그렇게 이게 내 밥상이요. 쟁반을 들고 다닐 수 없어서 고안해낸 성준 씨만의 밥상이라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 뭐 이게 긁어 할 필요 없잖아요. 아주 요령성이군요. 예, 뭐 완전 요령이죠. 뭐. 이제 이렇게 놓고. 때론 이렇게 도마까지 넣으면 채소 썰 때 필요한 싱크대 역할까지 해냅니다. 요 며칠 메뉴는 동태찌개인데요. 매콤한 찌개가 아니라서 조금 생소해 보이네요. 사고 이후 먹을 수 있는 반찬 조리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김치를 잘게 자르는 건데요. 가위를 사용하는 것도 칼로 채 썰 때보다 더 가늘게 자를 수 있어서라네요. 그런데 이게 식사 전부라고요? 한 끼 밥 양이 겨우 두어 숟갈. 게다가 즉석밥 용기를 다시 사용합니다. 밥 담을 그릇이 없으세요? 왜 저? 아니요, 아니요. 이게 안 뜨거우니까. 여름 거 있는데 여름 거는 뜨겁잖아요. 안 뜨겁고 또 얼마 쓰고 버려보면 좋으니까요. 아, 맛있겠다. 치아가 없다 보니 입 천장과 혀 사이에 음식물을 넣고 꾹 눌러서 먹는다는 그. 그래서 찌개엔 들어가는 재료도 씹기 힘든 고기 대신에 부드러운 무와 두부를 넣어 조리합니다. 김치를 제외한 채소 반찬도 웬만하면 으깨서 먹는 편. 이럴 수밖에 없는 데는 수술과 치료 당시 쓴 항생제 때문에 치아를 모두 잃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틀니를 맞춰도 걱정이라는데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통증 때문. 이 통증을 참느라 힘을 주다 보면 힘들게 마련한 틀니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예고도 없이 수시로 찾아오는데요. 통증도 갑자기 이렇게 또 어쩔 때는 미진으로 오다가 오고 두 가지. 갑자기 이렇게 아물면 그냥 막 여기 허리 여기를 빠개지 몰라. 진통제는 진통제도 내성이 생길까 봐 일부러 먹지 않는다는 성준 씨.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합니다. 2년 전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삶의 많은 게 바뀌었지만요. 깔끔했던 성격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시키면 되는데 아니 못 먹더라고. 상대로 이 여름 것까지 시키니까 영 못 나가더라고 사람들.
진통제는 자제하면서 꼭 먹는 약이 있다면서요? 아, 이거는 변비약이요. 변비 좀 소원해지라고 먹는 건데. 먹는 양을 아무리 줄여도 활동량이 적다 보니 변비가 생겼다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만 볼 일을 봐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랍니다. 대변은 천당이지. 저 화장실도 못 가고 또 이게 뭐 토끼통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쳐 나오니까 이래요. 팩 이걸 내가지고. 그 비닐 작업 아닌가요? 예. 바세는 이게 이제 발라가지고 이제 손가락에 이걸 넣어서 파내는 거죠. 그러니까 변이 이렇게 빡 안 나오니까 손가락으로 파내야 돼요. 그 사이 이 좁은 침대는 오도 가도 못하는 외로운 섬이 됐고 우울감은 더욱 깊어갑니다. 2년 전에 낙상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셨고 그걸로 인해서 요청이 발병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좀 갑작스럽게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우울감이 높으신 상태셨고 또 욕창 수술을 하시면서 항생제가 너무 강해가지고 좀 이빨이 다 빠지신 상태셨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진료비랑 치료비를 좀 마련하고자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흥겨운 노래를 틀고 마치 어깨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팔이 아프니까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운동하는 거예요. 잊어보려고. 지금은 움직이는 것조차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과거의 그는 운동에 열심이었습니다. 무슨 운동복인가요? 아, 이거는 이제 배드민턴. 현장 일 갔다 오거나 이제 일 끝나고 오면은 또 이제 사무실도 출근할 때는 또 시간 난 대로 가서 배드민턴 치고 운동을 했죠.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강습까지 했을 정도로 활기찼던 성준 씨. 하지만 사고 이후 생기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데요. 좋아하던 운동도 살기 위한 몸부림이 돼버렸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두 번 못 태어나잖아요. 이 고통을 받더라도 어때? 내일이나 모레 좀 담은 희망이 좀 뭐가 있을까? 없는데 있을까? 그러지 마서 하는 이 사람이 안 죽기 못하니까 또 그랬지만요. 희망이 없는데 뭔가 있을 것 같아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러니까 안 못 죽나 봐요. 오늘도 혼자 힘으론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영숙 씨. 어찌 된 일인지 양발이 안쪽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양쪽 발바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허리 수술하고. 왼쪽 다리는 지금 기부스로 하셨는데 왜? 여기 침대에서 미끄러져 떨어져서 엉치하고 이 무릎하고 지금 금이 간 거예요. 이젠 걸을 수조차 없게 된 아내 대신 남편이 식사 준비를 합니다. 다행히 요즘은 동사무소에서 나눠준 김장 덕분에 반찬 걱정은 덜었다는 부부. 매일 똑같이 올라오는 김치찌개지만 다른 반찬도 별다를 게 없습니다. 1년 4개월 전 수술 이후 줄곧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병원비 때문에 5달 전 퇴원한 아내. 그 사이 남편은 살림꾼이 다 됐습니다. 비지 넣고 김치 넣고. 아내 대신 집안일을 하는 남편. 남편에겐 애틋함이, 아내에겐 미안함이 묻어납니다. 힘들죠. 힘들어도 할 수 없지 뭐지. 다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그냥
받아먹고만 있으니 얼마나 진짜 미안한지 말도 못해. 아, 이거는 누가 이렇게 손절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아저씨가요. 아저씨가 이렇게 내가 못 일어나고 이... 양발을 딛지 못해 침대에 앉을 때도 균형을 잡지 못하는 아내. 그 모습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 남편인데요. 그거에다가 밥 먹는데. 앉으나 서나 아내 걱정이 앞서는 남편이지만 사실 그도 건강이 꽤 좋지 않습니다. 당뇨야. 아, 당뇨가 있으세요? 380까지 올라가요. 다행히 지금은 완치됐지만 6년 전은 골수한 진단까지 받았던 남편. 지금도 가끔은 다리 통증이 오곤 합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다리가 아파서. 당뇨 있는 것도 당뇨인데 아주 지금 다리 허리 때문에 아주 그 아픈데도 그냥 이렇게 해주느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말도 못해요. 남편 도움으로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아내. 여기에 휠체어에 바짝 등을 붙일 때도 아내가 넘어지지 않을까 힘줘서 휠체어를 꼭 잡아주는 남편인데요. 좁은 방에서 갑갑해할 아내를 위해 거실로 나오는가 싶었는데요. 용건은 따로 있나 봅니다. 아내가 두루마리 화장지 위에 깁스한 다리부터 올려놓는데요. 수건 빨아다가 줄래나. 수건은 왜 물에 적시는 건가요? 머리 없는. 네? 머리 없는. 머리를 감는다고요? 응. 젖은 수건으로 머리를 감는다니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미적지가 내게 이러니까 뜨거워서 머리 못 대겠네. 잠시 후 미지근해진 수건을 머리 위에 쓰고 문지르는데요. 그러자 남편이 물 없이 사용하는 샴푸를 아내 머리 위에 뿌려줍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수건으로 문지르는데 이건 머리를 헹구는 역할이라네요. 문턱 때문에 욕실에서 머리 감는 게 여의치 않아 생각해낸 당편이랍니다. 맨날 빨아다가 닦아주고 저기를 해야지 그냥 다리 때문에 들어가서 해지를 못하니까. 그렇지. 할 수 없이 해야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지만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한데요. 부부의 사정을 아는 지인 도움으로 집에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콩나물 값이라도 하려고 돈 벌고 있죠. 수술하기 전에 아내는 파출부로, 남편은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어렵게 살아온 부부. 이렇게 부업을 해도 많은 돈은 못 됩니다. 한 개에 4원. 4원, 5원. 암투병 이후 몸이 급격히 약해진 남편은 예전처럼 힘쓰는 일은 엄두도 못 나는데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돈벌이가 되니까. 달력에 뭔가를 적는 남편. 천이라는 숫자는 뭘 뜻하는 거죠? 개수, 선. 아, 작업한 개수? 이날 부부가 작업한 개수는 1,000개. 하루에 4,000원을 번 셈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허리띠가 양식이다라는 말처럼 마음껏 쓰지 못하고 허리띠만 계속 조여야 하는 부부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보증금 150에 저기 뭐야 월 30만 원이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못 내가지고 지금 보증금도 다 까먹고 지금 없어요. 이제 없어서 지금 나가라 그랬는데 그거를 못 저기하고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마음 편히 누울 집조차 없는 부부. 슬하에 여러 자식을 뒀지만 차마 도와달라고 청할 수가 없답니다.
애들도 사는 게 다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는 우리한테는 보탬이 안 되죠. 자식에게 가난이 대물림돼 항상 미안함을 안고 사는 부부.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6개월 전에 제가 처음으로 이 댁을 알게 됐는데 당시에도 아버님께서 아내분 병원비와 집 이주 문제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어르신 댁은 병원비 그 거의 80%가 넘게 나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사모님께 면회를 가고 싶어도 그 단 1,450원이라는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못 가실 때도 종종 있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예, 또 어떻게 제가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잠시 후 외출 준비를 하는 남편. 나 가방 좀 갖다 주고 와. 진품도 하나 먹어야 되겠어요. 오랫동안 앉아서 일한 탓인가요? 허리 통증이 또 온 아내인데요. 아이고, 어디야.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서둘러 물까지 건네는 남편. 갔다 와요. 그래. 그런데 아내 혼자 일하게 되고 집 밖으로 나선 남편. 굳이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시저우. 네? 기저귀. 기저귀? 네. 남편이 사러 가는 기저귀는 사실 거동이 힘든 아내가 쓰는 용품인데요. 동네가 아니라 먼 거리에 있는 이곳까지 와서 산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근처 동네에 뭐 마트는 없어요? 없어요. 하루에 보통 7~8개 씻어요. 그러면 이거 소변 대변도 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걷지 못하는 아내를 신경 쓰느라 정작 본인 몸은 챙기지 못한 남편. 사실 그런 남편도 건강이 꽤 안 좋습니다. 자주 다리에서 쥐가 난다는데요. 그 와중에도 아내 걱정. 걸어다니던 사람이 걷지도 못하고 자라고 있으니까. 그런 그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생활비만 안 쪼달리면 괜찮겠어요. 생활비가 쪼달리 걸리니까 저게 다르지. 올겨울 추위보다도 가난이라는 무게 때문에 남편 어깨가 더욱 무겁습니다. 한참을 걸어서 집에 도착한 남편. 아내 앞으로 가더니 뭔가 쓱 비닐봉지를 건네는데요. 이거 뭐예요? 고맙다. 아우, 잘 먹겠습니다. 아우. 붕어빵엔 남편의 온기가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아, 따뜻해서 좋네. 이거 붕어빵 같은 거 이런 거야. 아, 좋아요. 작은 것 하나에도 행복해하는 부부. 이들의 가장 큰 시름은 중도 장애를 갖게 된 아내의 걱정입니다. 이번 겨울 부부의 바람은 단 하나. 지치고 힘든 몸 누일 방 한 칸 마련하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 가난 때문에 더 큰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쓸쓸하고 힘든 마음은 오롯이 가난한 자들의 몫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가난하다고 해서 뜨거운 가슴이 없진 않기에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부르는 희망가는 계속될 겁니다.